어제 이제 짐 법당에 정리하고 다른 분한테 드릴 짐을 트럭에 싣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승용차에 싣고 이제 갑니다. 충남 예산 쪽에 있는 포교당인데 포교당 간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저는 새벽부터 막 가려니까는 졸음이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막 운전대 바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뭐 신선생님과 별로 관계 없는데 짐 이삿짐 뭐 이렇게 옮기고 그러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선생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어째서 그러시에요? 우주 전체는 하나니까요.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는 오직 하나의 우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남의 일, 뭐 내 일 이런 거 구분 안 하고요. 그냥 우리의 일로서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또 힘이 생깁니다. 그동안 많이 지쳐있다가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제 일, 그 힘든 일들을 갈무리하고 정말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겠구나. 다 정리하면은 뭐 한 20일 정도면 끝이 나겠죠. 예. 지금 현재 원두마가 법당은 싹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활하는 뭐 그 뭐 창고랑 뭐 방 잔쟁이 방이 몇 개 있는데 거기 다른 분들이 쓰던 방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짐들이 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치워야지 할까요? 그런 거. 우선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요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가지고 이제 분리 작업을. 예. 근데 분리 작업해갖고 한두 개밖에 뭐 안 집어넣고 싹 버릴 거면서 뭐 분리 작업은 무슨 분리 작업이에요? 지금까지 분리해가지고 언제 그거 뭐야 내놔가지고 뭐 저기 도로 넣은 게 뭐 있습니까? 없죠. 예. 그 결국 버리겠다는 말이 뭐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 내서 버리자는 말이지 뭐 그게 뭐 분리작업이란 말이 그러니까 안 맞다는 말이 내가 말하는 거는. 아니 내가 말이라 법당에 있는데 주장작업 얼마나 힘들게 내가 그거 해갖고 만들고 뺏겨가지고 말이라 그거 기름칠하면서 막 그래 썼는데 그것도 내 지금 갖고 가는 거잖아요. 나도 주장작 한번 두드려 보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삶을 이렇게. 단순하면은 고급스러우시요? 단순해. 그래 단순하지 않아가지고 노동하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 이게 고행 아니 승주가 말이라요. 이거 고행도 공부예요? 예. 왜 고행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나의 고행을 지금 물어 돌리는 겁니까? 공으로 돌리는 겁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는 고생을 안 하시고 편안하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뭐 고행을 할 만큼 하셨으니까요. 부처님도 고행하셨어요. 예. 부처님 6년 고행하셨다니까. 그 몸이 있잖아요. 예. 아마 내가 생각해도 부처님도 그런 그 있잖아요. 프라나 호흡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해골 형상이거든요. 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행상 보면은. 저도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행상이. 저요? 내년부터 화식은 완전히 끊을 겁니다. 화식. 생채식, 생채과일식. 그러니까 들이나 산에서 나는 채식하고, 그죠? 예.
과일 종류만. 그게 그 에너지가 익히면 그게 없어진다네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생거에만 그런 프라나의 에너지가 들어있대요. 살아있는 생체 에너지. 그걸 먹어야만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주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안 먹지 않아도 호흡하고 우주를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더 이제 내부로 깊숙이.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상징물들을 완전히 다 제거시킨 것은 밖에 있는 형상이 있으면 그거를 쫓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제거를 시킨 거예요. 제가 불교의 신자로서 제가 그걸 다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저 또한 그러지 않을 건데. 제 내부로 정말 자성불만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형상으로 밖에 나오는 형상은 일체 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진성, 나의 참성품만을 공부하는 그런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있어도 상관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으면 그걸 보고 밖으로 쫓게 되니까 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의식체계의 어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일단 파파시키고 공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밖으로 쫓았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안으로 다 돌리려고 합니다. 농사는 왜 안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두 달만 더 이제 화식 밥도 좀 먹고 보리밥도 먹는데 두 달이 지나는 후에는 20년 1월부터는 일체 밥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예. 과일과 야채만. 일체 인스턴트나 그런 종류는, 그러니까 끓인 거는 일체 안 먹을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어떻게 변해가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감 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두 달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필요해서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간략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삽교에 있는 포교당인데요. 우리 동국대학교 우리 동기입니다. 범주스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물건을 내려주고 오늘 마음 공부만 해나가겠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안개 끼고. 안개가 많은 지역입니다. 안전운에 가세요. 네, 여기가 지금 완전히 안개가 꽉 껴가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저의 미래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저의 미래가 보이세요? 안 보여요.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여기 이제 수덕사 방향으로 빠져야 돼요.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쌀쌀해요. 어젯밤보다 춥더라고요. 잠시 후 110km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방향입니다. 다 왔습니다. 3시간 반 걸렸나요?